물러보지 마. 2019년 TVN 첫 수목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승사자로 유명했던 배우 이동욱 씨가 남자 주인공을 연기할 예정. 완벽주의자고 좀 까칠한 성격이고요. 진심이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좀 열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느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검사가 영업 비밀이라고 지목한 이번 드라마에서 완벽주의 까칠한 변호사를 연기할 이동욱 씨.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시죠. 네? 3개월 동안 그냥 놀다 가시던가. 실제 성격과는 얼마나 닮았을까요? 닮았습니다. 저와 실제 이동욱을 갖다 쓰는 것도 있고요. 실제 성격이 조금 살갑고 막 마냥 다정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요. 돌아오실 때 저한테 인사할 때 굉장히 다정했는데요. 그거는 예의죠, 예의. 비즈니스. 아니 그냥 다정한 예의죠. 아유, 오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 씨와 함께할 여주인공으로는 전작 도깨비에서 이미 호흡을 맞췄던 유인나 씨가 맡았습니다. 잠깐! 한번 해볼까 싶다고요, 그 현장 실습! 오랜만에 드라마 출연을 선택한 유인나 씨. 작품 선택에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앞으로 오진심 씨가 도깨비를 끝내고는 열심히 쉬어야겠다 하고 좋은 작품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자신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심이 닿다라는 대본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거다.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네, 열심히 일할게요. 최고 자리에서 추락한 여배우 오윤석. 까칠한 변호사 아니, 권정록을 만난 뒤 벌어지는 우주 여신 위장취업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진심이 닿다. 내가 걱정돼서? 곧 다가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6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누구 불러? 권정록한테 복수하고 지옥 가겠습니다!